지난 9일 밤 거제 하나오션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동계는 계속되는 인명사고에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무시되고 하나오션의 생산 우선주의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밤 거제 하나오션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사측의 경영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인 A씨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 중지를 요청했지만 하나오션 측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작업을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해상 크레인에서 쏘는 빛조차 없는데 야간에 저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라이프라인이라고 있는 것도 없고요. 추락 방지망이 옆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짝 손만 대면 기대면 바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사측에게 몇 번이고 요구했는데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 문제도 지적합니다. A씨가 작업을 하던 곳은 높이 32m 지점이었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그물망이 설치되었을 뿐 안전 난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불법 설치물이라는 입장입니다. 9개월 전 시행했던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 특별안전보건점검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중대재해는 하나오션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통령지청과 하나오션의 생산 우선주의가 합쳐져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오션 측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작업 강행과 작업 중지를 제안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령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페트롤 도는 것 외에 지금 감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특별히 더 볼 거고. 하나오션에서 올해 중대재해로 인해 숨진 노동자만 3명. 조선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오션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